진짜 쉬워요. 자, 그래서 넣어놓기만 하면 되니까. 안녕하세요. 성시경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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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요리가 너무 재밌어요. 족발라. 그 SNS에 어떤 분이 족발라라고. 족발라. 족발과 발라드에서 족발라. 발라드. 족발 어. 플러스 발라드. 오, 족발라. 오케이. 족을 안 파니까 집에서 족발할 생각 잘 안 하잖아요. 돼지고기 사태를 쓰는 건데. 아, 사태를. 사태가 맹 족발이에요. 아, 부위가 다를 뿐이지. 계량은 따로 안 하세요? 그냥 네, 할 수 있는데 짐작이 더 재밌어요. 물 1, 간장 1, 흑설탕 1이면 딱 맞아요. 그러니까 기본이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간을 맞추는 비법을 열심히 많이 해보는 수밖에. 요리가 음악과 비슷한 점은 정말 많은데요. 상상으로 음악을 곡을 쓸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해야지,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리듬을 이렇게 하고 해서 착 해보니까 그게 곡이 쫙 되면 훌륭한 음악가. 그래서 아운을 약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식감을 이렇게 하고 산미를 나중에 이렇게 주면서 맛있게 되느냐가 훌륭한 요리사. 머리 어떻게 하니? 빼먹은 거 없지? 너무 많이 만들었네. 됐어요. 너무 맛있겠다. 맛있겠다, 맛있겠다. 아, 뜨거. 그리고 우리 집에 포크가 없어요. 그래서 아, 저 뜨거. 다과형 포크가. 아, 뜨거. 아, 이게 너무 맛있었어. 오이무침. 느끼하지 않아요? 글쎄요.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. 어머나.
저 냄비 약간 라면 냄비 아니야? 아, 라면을 또 드시는 거예요? 어, 잠깐만. 라면이 근데 신이랑 틈인데? 저게 제가 요즘에 꽂혀있는 신세라면이라고요. 신세라면.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네. 도전할 만한. 아, 엄청 좋아하는데. 족발을 그렇게 쳐먹고 라면을 두 개를 사실 족발을 다 먹고 두 개는 저한테도 조금 많았어요. 라면 끓이는 거에 제 포인트는 별거 없어요. 사나이 올리는 라면은 4분 30초, 틈새 시장을 노리는 매운 라면은 3분 30초이기 때문에 사나이를 먼저 넣으면 돼요. 그리고 나중에 얘를 넣고. 좀 짜게 그냥 끓이세요. 왜냐? 물 조절을 나중에 할 겁니다. 거의 다 끓을 때 간을 모고 뜨거운 물을 포트에 끓여놔가지고 그걸로 마지막에 간을 맞추면 면이 더 짭조름하게 잘 된다는 얘기죠. 너무 맛있겠다. 아, 맛있겠다. 아, 신세라면 괜찮은데? 이거 되게 간단해요. 한번 보시고 나도 할 수 있는지 한번 봐봐요. 일단은 그냥 다진 소고기를 저기 그냥 다진 고기와 표고, 국간장 그리고 약간의 감칠맛을 위한 설탕. 잠깐만, 다진 소고기, 표고버섯 여기까지는 좀 따라하기 쉬울 것 같은데. 국간장, 설탕, 김 끝. 그래서 졸여줘요 약간. 아, 좀 졸이는 게 우악자 할 정도로. 오. 자, 다시 한번 소고기, 표고버섯, 국간장, 설탕, 김가루 네, 맞죠? 끓일게요. 떡국장? 네. 처음 들어봐요. 그러니까 중요한 게 사실은 저 육수보다도 저 볶아 놓은 게. 육수에 떡 파놓고 끓여서 저것만 뿌리면 되죠. 아, 저거는 해놓고 그냥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계속 놔둬도 되겠네요, 저거는. 예. 저날은 제가 사골 육수를 썼는데 멸치 네. 육수를 하는 게 우리 집 스타일이에요. 아. 멸치 육수를 해도 맛있고 사골 육수를 해도 맛있고. 계란 넣고 그냥 맛있겠다. 아 근데 너무 국물이 막 옆에도 막 아 확실히 그냥 진짜 리얼이구나. 근데 저걸 다 마셨어요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아.
너무 맛있겠다. 너무 맛있어. 저게 무슨 맛이에요? 고기 네. 표고 간장 설탕 맛이죠. 저게 짜고 단데 맹 육수에 촥 퍼지면서 덜 짜지면서 아~ 간이 맞아지는 거죠. 떡국 간장은 호불호가 없는 음식입니다.